자, 두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.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에 이어서 방영 전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. 바로 이 KBS 새 월화 드라마 메리는 외박 중인데요. 그 주인공인 장윤석 씨와 문근영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. 하반기 최대 기대작이 안방 입장을 쳤습니다. 문근영, 장근석 두 동갑내기 커플의 만남으로 화제가 된 메리는 외박 중 지금부터 공개합니다. 개성만점 청춘남녀 4인방이 펼치는 가상 결혼 드라마 메리는 외박 중 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되게 좋아요. 네, 방영 전부터 예상 포스터가 만들어질 정도로 네티즌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메리는 외박 중. 어려운 상황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메리가 너무나도 다른 캐릭터의 두 남자와 사랑과 조건이라는 선택을 두고 이중 가상 결혼을 한다는 독특한 소재를 다뤘는데요. 개성 만점 청춘 남녀의 꿈과 사랑을 이야기한 로맨틱 코미디 작품입니다. 네 분이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처음 만나신 건가요? 저는 근영이랑 같은 소속사고요. 네. 같이. 저는 효준 누나가 저희 학교 선배님이라서 처음 뵀어요. 네, 그렇군요. 기수가 좀 많이 차이가 나요. 전 다 네 분이 또래인 줄 알았는데. 또래 아니죠. 이렇게 또래고요. 아, 이렇게 또래입니다. 색깔도 이렇게 맞추셨나봐요, 또래끼리. 저희는 좀 칙칙하더라고요. 실제로도 완벽한 팀워크를 자랑한다는 메리는 외박 중 팀. 특히 두 주연 배우 문근영, 장근석 씨는 첫 연기 호흡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친해진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. 기자회견장 분위기는요, 스캔들 날 줄 알았어. 그래서 근데 둘 다 드라마 찍을 때 절대 이런 복장이 아니었거든요. 근데 일찍 이제 12시에 헤어지고 1시 반까지 모이기로 했는데 그 시간에 보통 이제 밥을 먹거나 그러잖아요. 근데 둘 다 미용실 가서 수정하고 옷 갈아입고 같은 미용실 아니죠? 아니 다른 미용실인데 서로 못 알아볼 뻔했어요. 특히 이 커피는 잊기가 쉽지 않잖아요. 네, 그 저희 어머님이 그 내일 계모임 있으시다고. 얼마 전 차갑고 냉정한 역할에서 귀엽고 사랑스러운 역할로 다시금 연기 변신을 한 문근영 씨. 오늘도 촬영을 하다 왔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촬영장에서의 제 캐릭터가 항상 저는 좀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촬영 중에도 내내 웃음을 잃지 않고 장난을 치는 등 국민 여동생의 깜찍함은 여전한 모습이죠. 이제 메리는 외박 중에 가상 결혼에 관한 내용이잖아요. 만약에 누군가가 가상 결혼을 해야 된다면 연예인 중에서 누구랑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? 박명수 아저씨요. 아이고.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때 신혼이 때 그 해피투게더를 나가서 뵀었는데 TV에서 보여지는 거하고는 달리 되게 자상하시더라고요. 아, 이런 분하고도 살아봐도 재밌겠다. 이런 생각이 들어서. 자차. 총각이 저보다 낫네요. 김효진 씨는 또 남자친구가 있으니까. 네. 저는 뭐. 가상 결혼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. 연애만 하면 되겠죠. 그렇다면 드라마의 주요 소재인 사랑과 조건 중에서 현재 사랑이 진행 중인 김효진 씨의 실제 선택은요? 저는 사랑을 택할 것 같아요. 딱 이분법적으로 둘 중에 하나 딱 선택하라 하면은 정말 사랑을 선택할 것 같아요. 유지태 씨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날 좋아하나? 극 중에서 락밴드 보컬 역할을 맡은 장윤석 씨는 연기자가 아닌 실제 관객들과의 공연 장면에서 가수와 버금가는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. 좀만 들려줄 수 있을까요? 부탁해 마이버스를 좀 짧게 들려도 박수. 야. 부탁해 마이버스. 네, 이런 거. 이틀만 기다리시면 저희 드라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메리는 외박 중이라고 했던가? 그거 언제 하는 거지? 11월 8일 월요일 9시 55분. 많이 사랑해주세요. 지금까지 메리는 외박 중 팀이었습니다.